네, 오늘 오전 SK하이닉스와 네이버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어닝데이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기업들과 실적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증가한 7조 1988억, 영업이익이 41% 감소한 8천억 원대를 기록했는데요. 당초 영업이익이 5천억 원대로 예상이 됐던 만큼 그 컨센서스를 크게 뛰어넘는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다음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SK하이닉스는 작년 1분기에 1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다음에 크게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메모리 가격의 하락 때문이었는데요. 당초 이번 1분기도 이 코로나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크게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작년 1분기 이후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오전에 열린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살펴보죠. 코로나에 따른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버용 제품 판매 증가와 원가 절감 등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상승한 DRAM과 NAND 플래시 가격이 호실적을 이끈 건데요. 모바일 DRAM 수요가 크게 줄었지만 언택트 영향으로 서버용 DRAM과 SSD 수요가 크게 늘면서 모바일 수요 감소를 상쇄했습니다. 또한 환율 효과도 꽤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일단 재고량은 전분기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는 하반기엔 흑자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실적 전망은 불투명하다는 게 중론인데요. 높아진 불확실 속에 올해 총 메모리 수요 예측을 내놓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어서 네이버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한 1조 7,321억, 영업이익은 7% 증가한 2,21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2천억 원이 되지 않고 이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기대 이상의 깜짝 실적을 발표한 겁니다. 영업이익 추이를 보시죠. 네이버는 코로나로 인해서 광고 사업이 타격을 받았지만 쇼핑과 간편 결제 등의 부분은 오히려 선전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언택트 트렌드의 확산으로 수혜를 톡톡히 봤습니다. 직전 분기보다도 크게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이 컨퍼런스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페이가 이 분기 거래액 5조 원을 최초로 돌파하면서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이용자 수가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쇼핑 증가 영향이 컸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로 밴드 이용자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이버는 코로나 영향이 2분기에 더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사실 실적보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슈가 주가에 더 크게 작용하는 기업이죠. 최근 아시아나 인수를 미루면서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HD 현대산업개발의 1분기 실적 예상치보다 잘 나왔는데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증가한 1조 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5% 증가한 1,37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이 900억대였기 때문에 사실상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한 건데요. 영업이익 추이 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건설업황 부진으로 이 영업이익 부진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분기에는 2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3분기에는 1천억 원이 채 안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1분기에는 1천억 원을 넘어서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예상치였던 전망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매출이 3% 감소한 23조 원대를, 그리고 영업이익이 13% 감소한 7천억 원대를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현대차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확인을 해보시면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25조 3,194억, 영업이익이 8,6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6%, 4.7% 증가했습니다. 다음 LG생활건강도 보시죠. 1분기 실적 10분 전에 발표됐는데요.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먼저 잠정치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이 27% 감소를 예상했었는데요. 하지만 발표한 실적 확인해보면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영업이익이 특히 3.6% 증가하면서 예상치보다 1천억 원 이상 잘 나왔습니다. 3,3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로 확인해 보시죠. SK 하이닉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실적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주가는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0.83%, 0.7% 하락세 나타내고 있고요. 네이버는 반면에 흐름 좋습니다. 주가 흐름 5%대 강세 나타내면서 19만 1000 거래되고 있고요. 오늘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어서 HDC 현대산업개발도 보시죠. 오늘장 주가 흐름 좋았는데요. 현재 0.8% 상승, 상승폭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보실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맨 처음에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지금 보시면은 미국 액티브 법인의 매출의 착시 효과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보합권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생활건강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 3.73% 지금 좋은 주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발표한 실적과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